네네. 한 가지 좀 그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. 예. 보니까 안에. 네네. 제가 오늘 본네트를 처음 열어봤거든요. 네네. 그 하얀색 그거 뭡니까? 봉투 같은 거. 네네네네. 거. 네네. 그게 한 몇 개 올려져 있고, 그 뭐, 끈으로 묶어놓은 거. 네, 라파. 예, 예. 예, 통로 쪽으로, 전부 다 그 공기 흐름 쪽으로 다 있는 거.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예. 이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거 난? 아, 라파 플러스 원이라는 거는 그니까, 그, 끈으로 이렇게 타이로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거는 이제 공기를 나눠분해해요. 공기를 나눠분해하기 때문에 연료분자하고 세밀하게 만나기 때문에 불완전연소되던거 완전연소로 도와주니까 연비든 뭐 출력이든. 우리 제품은 다 연비든 출력이든 면에 다 좋은 건데 그런 역할을 하고. 예, 예. 그리고 팩처럼 붙여져 있는 거는 예. 이 안에 있는 물질은 양자역학 박사가 만든 물질로 우리가 제품화해서 만들어낸 건데. 예, 예. 그 엔진룸에 돌아다니는 엔진룸에 그 엔진룸은 시동을 걸게 되면 전기장 자기장파들이 싸워요. 예, 예. 그래서 엔진룸이 열이 나는 거거든요. 예, 예. 피스톤 작용만으로 그렇게 열이 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예. 것들을 일률적으로 싹 다 잡아줘 버려요. 잘 흐르게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연비 출력 매연 다 좋은 거고. 그런 개념이고 유속증강기 타는 출력 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력이 업이 되면 연비도 좋아지는 거잖아요. 뭐요? 와리오 일으키는 거죠. 그렇죠. 탄 안에 흡기 안에 들어간 거는 예. 유속을 증강시키면서 와류를 치기 때문에 다른 예. 날개만 있는 제품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. 네네. 네. 만약에 네. 그거 이게 네. 뭐 다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데 아 그래요? 네. 네네 상상 차가 그냥 악셀레다를 처음에 별로 안 밟는 것 같은데 차가 나가고 있어 벌써 그렇죠 예 맞아요 네. 차가 그냥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보통 연비가 보통 그 뭐 전 제가 고속도로를 그때 갔을 때 한 제가 갔을 때 한 13km 오는데 네네 뭐 올 때도 그거는 가는데 근데 시내를 그 주행을 하니까 네.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차를 네네. 그 원래 보통 그 아세레다 발베가 갈 일이 별로 없거든 시내에서는. 네네. 그러니까 살짝 그냥 그 하는데도 그냥 차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, 시내 그렇죠.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연비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우리는 과대 광고를 안 해요. 그냥 10% 내외라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30%, 40%, 50% 좋아진 차도 많아요. 네네. 그럴 수가 있겠. 제가 그 옆에 회사 직원한테 네네.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. 이상하다. 난 내가 안에 오늘 처음 본네트 뜯어봤는데 네네. 별로 붙어 있는 것도 없다. 네. 붙어 있는 것도 없는데 네. 희한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뭐 네.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. 의심 반 그렇죠. 네. 네. 의심 반 거니까 반신 반의 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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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거 뭐 그걸 물어보 하나 역할을 물어본 거는 네네. 이제 저도 뭐 하면 제 좋으면은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예예 예, 예. 일단 뭐 그쪽 홍보를 어떻게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네네 그렇게 일단 설명하려고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네. 여기서 네 저 엔진 아 그 뭡니까 저번에 그 전속 충격이 좀 그 저번에는 좀 컸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. 네네네. 많이 줄어들었지. 많이 줄어들고 네. 그다음에 이거 그 가스 이거 변환하면서도 충격이 약간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. 네네네네. 예, 그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지금 일단은 저희 거를 제품을 좀 더 달면은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100% 네. 더 좋아진다라고 저희는 말씀 안 드려요. 아, 그러니까. 예. 네. 네.
만약에 그 한다는 예. 거는 어느 쪽을 더 보강한다는 의미입니다. 뭐 저희 제품이 사장님한테 한 거 외에도 라파 플러스 2라는 것도 있고요. 예.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예. 뭐야 그 에어클리어통 위에 이제 한 세트 내지는 두 세트 붙이는데 예. 그걸 붙이면 고속 주행할 때 차가 예. CC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 주행을 막 진짜 많이 밟게 되면 차가 좀 흔들리자 놀잖아요. 예. 근데 차가 딱 가라앉아서 쭉 밀고 갑니다. 그런 것도 재미있는데 그런 거 그렇고 라파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을 좀 즐기는 사람한테 권하거나 경차 예. 경차들이 특히 고속 밟으면 많이 놀잖아요. CC가 예. 낮다 보니까 그런 차에 많이 권하는 편이고 고속 별로 안 즐긴다 그러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100km 120 100km 이상 밟았을 때 차가 깔려가는 느낌이 기분이 괜찮아요. 이렇게 바로 대꺼벗고 지날 때도 막 툭툭 튀던 차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막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운전 재미가 또 있죠. 네. 그거는 이제 토요일 가가지고 네네. 들어보고 예예. 들어보고 그 시험용으로 살짝 그 던졌다가 갈 수는 없나요, 그냥? 아, 그렇게는 안 됩니다. 저희가 판매하는 거 한 번 딱 부착하면 판매되는 거니까. 아, 그러니까 일단은 네. 한 번 하셨던 분들이 네. 믿음이 가니까 아, 사장님 제품 그때 안 했던 거 더 해주세요 하면서 또 차 또 틀려지니까 사장님 참 희한합니다.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은 그 라파 네. 플러스 2도 효과 사장님 했는데 난 모르겠다. 한번 반품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. 그거는 네.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? 요것도 지금 개당 원래는 7만 원인데 예. 그 한 세트에 12만 원이니까 이거는 채우면은 3,000cc쯤 나가잖아요. 3,000cc 넘죠. 예. 그죠, 그죠. 원래는 예. 1,000cc에 한 세트 정도 기준이니까 한 두 세트 예. 정도만 하면 괜찮죠. 그러면은 개당 6만 원에 해드려요. 아, 개당 6만 원. 네네네. 가지고 그 나머지 뭐 또 할 거 있습니까 만약에? 그거는 가지고 같은 거를 뭐 또 부어야 되나 이제는? 그러면. 아니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설명해서 또 필요한 걸 적정하게 사장님 어느 정도 금액 더 한번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네. 맞게끔 또 세팅해 드릴게요. 아,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맞습니다. 이거 해보면 네. 많이 놀라세요. 네. 네. 상당히 차가 이럴 수가 있냐는. 그거거든요. 예, 네, 그거거든요. 왜냐면 다 긴가민가 하고 왔고, 금액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, 네. 지금 50% DC 했기 때문에 사장님 그 정도로 딱 놀라시는 거고요. 네. 원래 DC 안 하고 할 때 150만원 이상 하셨던 분들은 사장님처럼 반응을 다 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어렵지만 않으면 정상전적으로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손님들이 그 돈이 안 아깝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드니까 그 50% DC 하는 금액을 얘기를 해도 부담스럽다는 분이 계시지만 아, 당연합니다 이거 왜냐면 돈 저도 그 80만 원 들이가지고 그렇죠 효과가 별로라면은 80만 그럼요. 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럼요 효과 그럼요. 있으면은 네네 그건 충분히 그거 하니까 네네 저는 뭐 별로 뭐 만족하는 느낌 그거든요 지금 현재 예예 아, 그러니까 더 하려고 묻는 거지 맞습니다 네. 그리고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약간 그거 뭡니까 사이비 네. 느낌이 드는 유튜브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거는 그런 거에 이거 네. 일단 관객의 입장에서 네네네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네. 그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광고를 네네 딱 보면은 사이비 느낌이 나요. 그래요? 그런 말 안 하던가요, 사람들이?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은 약간 사짜 냄새 난다. 예, 네, 엄청난 사짜 냄새. 아니, 처음에 네. 보는 사람들은 사짜 느낌이 엄청나는 거예요, 지금 이제. 예, 네. 네. 최대한 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, 일단은 네. 테스트 주행 사장님이 그때 안 하고 가셨지만, 우리가 장착하자마자 네. 이제 고객과 같이 테스트 주행 하는 걸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. 예. 네. 그때 이제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것만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네. 왜냐면 이 동종업계에서도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. 아... 사장님 우리 것만 보고 오셔서 그렇지 이렇게 네. 해서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사장님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아... 이렇게 저렇게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예. 네, 그런 게 있어요. 사장님 우리 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네. 야 이게 말이 돼? 영상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. 네. 그렇게 좋으면은 왜 대기업에서 현대나 기아나 이런 좋은 브랜드에서 아예 차 나올 때 장착해서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분들도 많고요. 아니, 걔들은 장착할 때 안 해요. 아무리 좋더라도 안 하죠.
장착을 한다. 그거는 네.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. 그거는 걔들이 그 다음 모델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요. 그 다음 부가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, 네 그 맞아요. 사장님 아시네. 댓글 다른 사람들 네네네 네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거 네. 그 좋은 거나 했다고 무슨 달아준다. 네. 그러면 가격을 그, 걔들이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거든요. 그렇죠. 그 차 재원에 맞게끔 세팅돼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, 타다가 망가져야 또 다음 차도 사는 거고. 그러니까. 네. 그거는 웃긴 놈들 많나요?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거는. 맞습니다. 네. 네,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네네. 몇 시부터 문 열죠? 토요일 날 저희 9시 한 반부터 오픈합니다. 네, 뭐 이거 시간은 걸 하더라도 가더라도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. 9시 반이나 한 10시 정도에 도착하도록 할게요. 네, 예약해 놓겠습니다. 네,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